희재야, 우혁아, 내가 기자회견을 해야겠어. 기자회견이요? 이번에도 기은이가 동영상이 조작됐다고 하니까 당사자인 내가 진실을 말해야겠어. 그렇게 되면 기은이가 절대 못 빠져나갈 거야. 아버님이 기자회견을 하시면 기은 씨가 궁지에 몰릴 텐데 괜찮으시겠어요? 수월 보니까 기운이 죄를 덮어주는 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. 늦었지만 이제라도 모든 걸 바로잡아야겠어. 잘 생각하셨어요. 지금 곧 기자회견 준비할게요. 아유, 오늘 직원들하고 파티한다고 이렇게 멋지게 차려입었구나? 네, 착공식 분위기 무르익게 하려면 회사 파티하면서 홍보사진 찍어서 돌려야 돼서요. 그래, 네가 계획하는 대로 일이 착착 되는구나. 다녀와라. 네. 네, 김 기자님. 뭐라고요? 아버지가 양심 선언을 하는 기자회견을 하신다고요? 김 기자님, 아버지는 치매가 심하셔서 정신이 오락가락하신 분인데 누가 아버지가 하신 헛소리를 믿겠어요? 기자분들,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듣고 기사 쓰시면 망신만 당하실 거예요. 네. 제가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죠. 네? 예, 기훈아. 네 아버지가 기자회견을 한대? 네. 놓친 내가 아주 노망이 나서 별짓을 다 하네요. 기훈아, 아니지? 네가 네 아버지 해치려고 한 거. 네 말대로 조작된 동영상이지? 네. 서유재가 날 함정에 빠뜨리려고 조작한 거예요. 희재긴 정말 질기구나. 너 망하는 꼴을 보려고 아주 발악을 해. 네가 아무 죄도 없는데 그까지 기자회견 하라 그래. 뭐가 겁나? 네, 겁낼 거 아무것도 없어요. 어머니, 저랑 어디 좀 같이 가시죠. 응? 어딜? 너 지금 직원들 파티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파티 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.